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일체 그룹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보드 앨범 차트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져서 전 세계 BTS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1월 17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주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톱10에 오른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순위를 보도하였는데요.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프루프 앨범이 이번 주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의 프루프 앨범은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8주째 1위에 오르는 엄청난 대기록을 수립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프루프 이어서 역시 방탄소년단 RM의 솔로 앨범 인디고가 이번 주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인디고에서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솔로 앨범 잭인더 박스가 이번 주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7위를 기록하였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역시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셀프 허 앨범이 이번 주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8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로써 1월 마지막 주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방탄소년단의 앨범들이 톱10 중 1, 3, 7, 8위 등 무려 네 자리를 차지하는 엄청난 대기록을 수립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현지 언론들은 본격적인 군백기에 들어가서 그룹 활동을 일체 하지 않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톱10을 초토화시켰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